자, 이번엔 도급 봅시다. 도급. 계약의 내용만 다르지 매매하고 거의 같아요. 매매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겠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이 도급은 도급인하고 수급인이 있는데 도급인이 땅을 가지고 있다. 예를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근데 건물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수급인하고 계약을 합니다. 네가 여기다가 일을 완성해줘라. 즉 건물을 하나 완성해줘라. 그럼 공짜 없는 거죠. 그럼 그에 따라서 내가 여기다가 보수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정을 하면 성립하는 계약이 도급계약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을 도급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뭐라 그러죠? 수급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땅에다가 건물 짓는 것만 도급계약이 아니에요. 다른 거 뭐 물건을 하나 만들어달라. 물건 제작계약도 도급계약이 될 수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건물 같은 게 많이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수급인은 이 물건을 완성하기 위해서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하수급이나 또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도급계약이고 그럼 이것도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니까 쌍무계약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것도 가끔 등장합니다. 뭐하고 뭐가 서로 대가적 의미냐. 일을 완성하고 그에 따라서 보수 지급이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인 겁니다. 일을 완성과 동시에 보수를 지급해야 되고 일을 완성했으면 또 목적물 인도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동상 같은 경우 인도까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목적물 인도와 보수 지급이 서로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두 개가 서로 동시 이행 관계인 것이고, 그럼 쌍무 계약이고 유상 계약이죠. 그럼 이건 동시 이행이고 유상은 항상 무슨 문제였었어요? 담보 책임의 문제였지. 그러면 이거는 담보 책임을 누가 지느냐? 수급인이 져야 되죠. 이게 목적물 잘못 만들어서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해야 되겠죠. 해제하고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저 완성된 물건이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이다. 그러면 일반 물건하고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인 거하고 차이는 이거 돈 엄청나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건물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의 경우에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있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뭐만 해야 돼? 손해배상만 청구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이제 유상계약으로서 담보 책임의 문제가 주로 여기서는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수급인의 담보 책임이죠. 자,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대. 근데 계약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데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하자 보수 요구하는 거죠. 또 하자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도 있고 하자 보수는 하지 마. 내가 할 테니까 그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하자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 세 개 얘기했어요. 하자 보수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하자 보수에 가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하자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얘한테 하자 보수 청구하게 되면 또 그 모양으로 이렇게 땜빵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내가 수리할 테니까 넌 손해배상해라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저게 주요 내력 구조부의 하자가 있어서 혹시 수리하게 되면은 사용 범위가 좀 좁아진다든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있죠. 이때는 하자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자 보수는 청구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자는 경미한데 보수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 때, 예를 들면 계단 같은 거, 계단. 계단을 15cm로 하라 그랬는데 계단을 17cm로 했다는 거야. 그러면 한층 올라갈 때 계단이 20개죠. 그럼 한 개에 2cm면 20개면 몇 cm죠? 2 곱하기 2단은 되잖아, 우리가 2단은. 그렇죠? 2단이 아니고 10단이네. 20 곱하기 2니까, 그죠? 20단이요, 20단 그게? 그게 40cm죠.
이게 만약에 10층이다 그러면은 4m인 거예요. 그걸 2cm씩 다 깐다 그러면 건물 다시 짓는 게 낫죠. 그래서 하자 보수는, 하자는 경미한데 보수에 너무 많이 비용이 들 때는 하자 보수는 청구하지 못하고 또 손해배상만 청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건 여기서 그거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답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건 뭐냐? 건물에 대한 하자인 거예요.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도급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계약 해제는 불가능해요. 뭐만 해야 돼?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하자가 경미하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요구될 때는 보수는 청구하지 못하고 또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분류식 계약이고 낙성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얘가 뭐 지는 거? 담보 책임지는 게 여기는 이제 핵심 내용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얼른 책으로 몇 개만 보고 갈게요. 도급 계약도 쌍무 계약이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는 목적물 인도 또는 일이 완성되면 보수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한 거고요. 그 나오는 게 이제 수급인의 담보 책임이죠. 여기는 주로 여기서 나와요.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 성취 부분에 하자가 있을 땐 하자 보수 또는 손해배상, 하자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 하자가 중요치 않고 너무 과다한 비용을 들 때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나머지 디테일하게 배상액의 결정 기준 시기 이런 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미음에 보면은 보수 지급과 목적물 인도 공사 대금 지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행 관계에 있다. 보수와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으로 쭉 가면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여기 주로 많이 답으로 나왔다 그랬죠.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목적물이라고만 얘기했지 목적물의 종류를 구체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법의 일반 원리인 거예요.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 밑줄 쳐봐요. 그건 만들 때 돈 무지하게 많이 든 거죠. 네.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제는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회적인 손실이 너무 클까 봐. 도급 계약의 종료 사유 뭐 그렇게 그 정도 보시고 자 그다음에 위임이에요. 위임. 위임은 뭐냐? 위임은 도급하고 좀 유사하면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얘가 일을 완성이 아니라 사무 처리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얘가 승낙을 하게 되면 성립하는 계약이에요. 사무 처리를 의뢰하고 승낙을 하고 하면 성립하니까 낙성 계약입니다. 그리고 분류식 계약이에요. 그리고 쌍무를 할 수도 있고 편무를 할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뭐죠? 편무 무상이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쌍무로 할 수도 있고요. 쌍무로 하게 되면 유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 계약은 원래 무상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때 이걸 위임인이라고 해요. 여기를 수임인이라고 합니다. 위임인, 수임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수임인은 사물을 처리하는데 누구 사물을 처리합니까 지금? 위임인의 사물을 처리하죠. 일은 이 사람 일인 거야. 근데 일은 이 사람이에게 귀속돼야 되는 일인데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하죠. 그럼 이 사람이 사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권리나 에듀웰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와보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아,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해요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웰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웰.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물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원래 누가 취득해야 되는 물건이고 누가 취득해야 되는 권리야. 위임인에게 취득해야 되는 권리죠.
이거는 누구에게 귀속시켜야 됩니까? 갑에게 귀속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권리하고 물건만 취득하느냐? 아니에요.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잖아요. 채무도 부담할 수 있죠, 채무. 채무도 부담할 수 있고 비용도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 채무 부담이나 비용은 또 누구에게? 갑에게 청구해야 되죠. 여기 좀 특이한 게 무상이 됐든 유상이 됐든 관계없이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원래 남한테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선관주의 의무가 무조건 있어요. 돈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은요. 근데 여기는 무상인 경우에도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의무는 선관주의 의무와 일을 하는 사람의 의무는 선관주의 의무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가 있어요.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 선관주의 의무는 이거는 내 거 이렇게 관리하는 거고 이건 남의 거 관리하는 거니까 신경은 여기 더 쓴다라고 하는데 이건 신의칙 위반이에요. 신경 쓰는 건 똑같이 신경 쓰는 거야.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똑같이 노력을 기울이는데 왜 선관주의 의무에 또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라고 구분을 하느냐? 일단 선관주의 의무에는 보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수하고 소유 비용 청구할 수 있는데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는 보수도 청구 못합니다. 비용도 상환 청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재산 관리하면서 보수를 내가 나한테 청구합니까? 거울 보면서 고생 많았어. 내가 돈 좀 주지. 그래서 뒷주머니에서 지갑 꺼내갖고 30만 원 줘서 왼쪽 주머니에 넣고 주위에서 누가 보면 병원 보내겠죠? 예. 그래. 거울은 보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거울은 딱 이렇게 아침부터 보면서 뭐라는 거야. 내가 남자는 안 좋아하지만 너는 안 좋아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그렇죠. 너무 멋있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도 잘못하면 병원 보내는데 그걸 또 뒷주머니에서 돈 꺼내갖고 준답시고 받아서 왼쪽으로 놓고 이거 이상하잖아. 그죠? 비용도 지가 지일 처리하면서 비용 생기면 지가 그냥 부담하고 마는 거지 누구한테 청구하겠어요. 그럼 여기 이상하잖아. 무상인데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고요? 예, 무상이라도 보수는 청구하지 못하지만 뭐는 청구할 수 있어? 비용은 청구할 수 있거든. 거기서 비용은 또 뭐든 선급도 청구할 수 있어요. 비용 먼저 달라. 보수는 무상인 경우에도 그렇다는 얘기야. 무상인 경우에도. 그래서 우습지도 않게 이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게 가끔가다 한 번씩 등장을 하고 또 재밌는 건 이 위임 계약은요.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위임 계약은. 그냥 둘이 위임 계약 체결하고 있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지해버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주로 어디에 주로 많이 나오냐면 법인과 이사 사이의 계약 있죠. 법인과 이사 사이에는 고용 계약이 아니라 위임 계약을 주로 많이 체결해요. 그러니까 이사들은 쉽게 잘려. 이사들은 그래서 쉽게 자르는 거예요. 회사에서. 예. 그래서 위임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고용 계약은 쉽게 못 자르지 해고하려면 해고 예고하고 해야 되는데 위임 계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무 때나 그냥 자르는 거예요. 근데 다만 특별한 사정 없이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위임 계약을 해제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혹시 얘가 위임 계약을 해지했는데 그 해지가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얘한테 불리한 시기. 요 두 가지가 모두 다 충족이 돼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다. 그럼 얘가 불리하든 불리하지 않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무조건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야.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얘가 불리한 시기가 아니다. 그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입증이 엄청나게 힘들어. 그래서 이사들은 그냥 금방 휙휙 잘리는 겁니다. 아주 특이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으로 또 다시 가면 위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거죠. 편부 무상이 원칙이지만 보수 약정을 하면 쌍무 유상이 된다. 그런데 수임인은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 그랬죠.
성관주 유무가 있다. 그래서 대가의 유무를 불문하고 보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그러니까 보수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일을 시킬 때 보면 얘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일을 시켰는데 얘가 또 다른 놈 슬그머니 선임하고 그러면 이건 배임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임권도 제한이 된다. 자, 그다음에 수임인의 청구권,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다음 페이지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 청구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수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청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비용은 선급 의무. 이건 누가 선급해 줘야 된다는 얘기일까? 비용은 누가? 위임인이 선급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비용의 선급 의무도 위임인에게 있다. 자, 그다음에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의무. 그래요. 수임인은 취득물을 인도해서 넘겨줘야 되죠. 언제 인도해서 넘겨줘야 되는 거야? 위임이 끝나면 아니면 물건 생길 때마다? 위임이 끝나면이지. 생길 때마다 갖다 주면은 오늘 오전에 물건 하나 생겼다, 권리 하나 생겼다, 쪼르르 갖다 주고, 오후에 생겼다 또 갖다 줘야 되고, 업무 끝날 때쯤 생겼다 또 갖다 줘야 되고, 하루 종일 그냥 쪼르르 쪼르르 왔다 갔다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혹시 수임인이 취득한 물건이나 권리 등의 가치를 평가할 때도 취득 시점이 아니고 언제 갖다 주는 시점에 가액으로서 반환해 주면 된다. 수임인이 혹시 위임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금전을 소비했다는 거야. 그럼 그거 어떻게 돼요? 당연히 돌려줘야 되죠. 돌려주면서 그동안에 이자 같은 것도 싹 갖다 돌려줘야 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 배상해 줘야 되는 거야. 그다음에 위임의 종류 보면 위임 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좀 특이한 조항이 있어요.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는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번 동그라미 쳐요. 줄쳐놓고 1번. 그다음에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 2번 해놓고 1 플러스 2 해야 되는 거야. 둘 다가 있어야만 손해배상 대상이지, 둘 중에 하나라도 안 걸리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정도고, 그래서 위임 계약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당이득 불법행위죠. 부당이득은 특별한 사유 없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만큼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면 그걸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부당이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손실받은 자에 대해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당이득은 제가 많이 강조하는데 이거는 사건인 거예요. 사건.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건 계약이 아니에요. 부당이득은 사건이야. 사건. 아시겠죠? 이건 사건이고, 이 부당이득은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당이득자가 자기가 받은 이익을 반환해야 되는데, 이러는 경우 있어요. 부당이득자가 얻은 이익은 100인데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가 50이라는 거예요. 그럼 50만 주면 되는 거예요. 부당이득자가 얻은 이익은 50인데 상대방에 생긴 손해가 100이다. 그럼 부당이득 반환하는 거니까 부당이득 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항상 작은 거, 작은 금액을 줘야 돼.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애들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애들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아시겠죠? 적은 금액을 주는 겁니다. 항상. 자, 그럼 이제 부당이득을 반환할 때 반환의 범위는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선의의 경우 현존이익. 자, 현존이익이 50이요. 근데 상대방의 손해가 100이다. 그럼 얼마만 주면 되는 거야? 50. 현존이익이 100인데 상대방의 손해는 50이다. 그럼 얼마? 그때도 50. 아시겠죠? 항상 작은 금액 주는 겁니다. 악의의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 붙이고 손해 있으면 손해까지 다 배상해 줘야 됩니다. 자, 나머지 그건 뭐 수익자가 이익 받은 후 법률성 원인 없음을 알았다. 그럼 그때부터 악이겠죠, 당연히.
또 수익자리도 폐소하게 되면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지 폐소하게 되면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아기가 된다. 자,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인데 비체 변제다라고 해서요.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걸 비체 변제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갑이 자,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인데 얘한테 채무를 변제했어요. 변제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채무가 아니었다. 그런데 변제했다. 그럼 이 변제를 뭐라고 한다? 비체. 채무가 아닌데 변제가 됐다. 그 비체 변제는 결국은 갑은 채권자가 아닌데 채권자처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제 부당이득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지지만 어쨌든 당연히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다만 이 비체 변제 중에서 둘 사이에 처음부터 채권자 채무자 사이가 아니었고 채권자 채무자 사이가 아니었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채권자 채무자 사이가 맞았어. 근데 나중에 채권 채무 관계가 소멸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채권 채무 관계가 소멸했어. 즉 소멸 시효가 완성돼서 더 이상 안 갚아도 되는 돈을 갚았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소멸 시효가 완성돼서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을 갚았다. 그럼 그게 비체 변제 아닙니까? 비체 변제인데 이 비체 변제, 아기의 비체 변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안 갚아도 되는 거 알면서 더 이상 채무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 갚았다. 이거는 그냥 증여, 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선의의 비체 변제는요. 채무가 아닌 걸 모르고 갚았다 그런 얘기죠. 선의의 비체 변제다. 근데 얘네들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해요. 물론 이제 선의의 비체 변제의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이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선의의 비체 변제는 선의의 비체 변제지만 뭐에 부합하면 도의관념에. 그러니까 도의관념에 부합한 선의의 비체 변제. 즉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안 갚아도 되는 돈인데 그걸 모르고 갚았다는 거야. 그랬으면 모르고 갚았으니까 선의의 비체 변제지만 원래 갚아야 될 돈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갚아야 될 돈인데 지금 도의관념에 부합된 비체 변제죠. 그러니까 이건 뭐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기의 비체 변제는 소멸시효 완성된 거 뻔히 알아. 안 갚아도 되는 거 뻔히 알아요. 그런데 갚았다. 그럼 그건 뭐예요? 시효이익의 포기가 될 수도 있다고. 아시겠습니까? 비체 변제? 네, 비체 변제. 그래서 채무가 없음에도 변제하는 거고 원칙은 부당이득이에요. 하지만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변제했다. 이거 아기의 비체 변제죠. 그다음에 기한 전에 채무,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채무 변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한 도래 전에 채무 변제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기한 도래 전에 변제기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했대요. 그래도 원래 변제할 거잖아요. 여기서 기한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변제 기한이라고 하는 개념이 변제 기한은 반드시 7월, 10월 25일까지 갚아라. 그러면 10월 25일에만 갚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날까지 갚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10월 25일 되기 전에도 갚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한 도래 전에 변제했다 그러면 그건 유효인 변제인 거예요. 부당이득이라고 돌려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대신 우리 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런 경우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10월 25일 날까지 이자를 다 쳐서 한꺼번에 갚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음이야, 어음. 내가 빌려온 거는 9만 원 빌려왔어요. 근데 지급기일을 10월 25일로 해서 10만 원짜리 어음을 발행을 했다고. 그 뭐냐면 그 기간까지 이자까지 쳐서 이자를 매월 주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그날 주겠다야 10월 25일 날. 근데 오늘 갚습니다. 오늘 갚으면 한 달분 한 달에 한 달쯤 남았는데 갚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10월 25일 같으면은 10만 원이 맞지만 오늘 같으면은 이자 상당액이 조금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오늘은 지금 9월이잖아. 10월 25일까지가 1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한 달분 이자가 빠져야 되죠. 그러니까 9만 9천 얼마 갚아야지 10만 원 갚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오늘 10만 원을 갚았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갚은 10만 원을 돌려달라 이건 안 되는 거야. 원래 10월 25일 날 갚아야 될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10만 원을 돌려주시면 안 되고 이자 차액 있잖아요.
이자 차액 정도만 돌려주시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울 거야. 어음의 할인 발행인가? 회계 원리 시간에 어음 같은 거 할인 발행하는 경우 있죠. 시장 이자율하고 액면 이자율하고 차이가 시장 이자율이 크면 맞죠?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크면 빌려온 건 10만 원 빌려오지만 아예 어음 발행 금액은 11만 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변제 기일까지 쳐갖고 이자 합혀갖고 근데 변제 기일이 10월 25일인데 9월 25일 날 갚았다 그럼 한 달 먼저 갚았잖아. 그럼 11만 원 다 갚는 거 아니잖아. 괜히 얘기했다. 자, 그 다음에 타인의 채무 변제. 채무자가 아닌 자가 지 채무를 변제하는 줄 알았는데 지 채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채권자 입장에서만 보세요. 채권자는 받을 돈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 돈 갚는다고 가져와서 갚았다는 거죠. 그럼 받았어요. 그럼 더 이상 채권자 입장에서 보는 거야. 받을 돈이 있어 없어요. 더 이상 채권 없죠. 그럼 채권 증서 같은 거 있대요. 그 채권 증서 같은 거 있으면 줘야 되는데 그 줄 못 줬다는 거야. 그럼 이거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리면 더 복잡한 일 생기죠. 그러니까 이거 다 찢어버린 거지. 그리고 돈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채무자에게 더 이상 독촉 같은 것도 안 할 테고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소멸시효 중단도 안 시켰을 거 아니야. 근데 한참 있다가 돈 갚았다는 사람이 오더니 지난번에 제가 갚은 돈 있잖아요. 그거 사실은 제가 채무자가 아닌데 잘못 알고 갚았네요. 그럼 그걸 돌려줘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채권 증서 지금 다 찢어버렸다며 그다음에 소멸시효 완성돼갖고 채무도 소멸했다며 지금 기간 지나서 그걸 되돌려준다라고 하면 채권자에게 너무 많은 손해가 생기죠. 그래서 원래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했을 때는 변제한 자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환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채권자가 선의로 모르고 채권 증서를 소멸했다든지 아니면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필요가 없지 채권자 입장에서는 행사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 그럼 채권자 돈 못 받는 일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되돌려주면. 그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하는 겁니다.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채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해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채권을 잃은 때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불법 원인 급여예요. 불법을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불법 원인 급여는 우리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행위에 의한 급여만 불법 원인 급여로 합니다. 다른 부분에는 불법 원인 급여가 없어요. 아시겠죠? 예, 일명 초백에 준 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도박 자금으로 빌려준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제3자에게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가하게 되면 이걸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이 손해를 입게 되면 손해배상해 줘야 되겠죠. 그 손해배상 청구권의 주요 원인이 된다. 그래서 그 효과에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 손해배상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재산 이외의 손해, 그래 원래 손해라고 하는 건 재산상 손해를 얘기하는데 재산 이외의 손해도 있을 수 있죠. 신체나 자유나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정신적 고통 같은 거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손해배상 청구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불법 행위는 했지만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책임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데 미성년자 있죠, 미성년자. 미성년자도 뭐 18 먹은 애들 말고 13살, 12살 뭐 이런 거 먹은 애들이 그래. 근데 이제 저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게 지금 후배 중에 하나가 그 지구대 대장을 하고 있는 애가 하나 있는데 요즘엔 어린애들이 와서 사고 제대로 치고 나 촉법소년인데요. 이런다는 거야. 어린애들이.
근데 우린 그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그거 얼마 전에 또 그 얘기 듣고 야, 참 큰일 났구나라고 하는데 선진국으로 가면은요 미성년자 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이라도 성인 범죄를 저질린다든지 고의로 상습적으로 하는 건 절대 용서 안 합니다. 그건 성인 범죄와 똑같이 취급해 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의원들이 그렇게 법을 만들 실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아마 못 하고 있을 거예요. 미성년자가 이제 13살, 14살 이 정도 된 애들이 제3자에게 불법 행위를 했다. 그래도 미성년자 자신은 책임지지 않아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법적인 보호 의무자, 법정 대리인으로서 부모 있죠. 부모가 책임지거나 애가 학교에서 뭐 하면서 이렇게 저 또는 어디 학원에 가서 이런 데서 유치원 같은 데서 있다가 불법 행위를 했다. 그럼 그때는 유치원 원장이나 학교 선생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용자 배상 책임이에요. 사용자 배상 책임은 피용자, 즉 근로자가 있다는 거지. 사장님 책임인 거예요. 사장님 그러니까.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돼서 일을 하다가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사장님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근로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근로자 자신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장님도 근로자와 함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이런 걸 이제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게 그건 거죠. 갑이 사용자예요. 을이 근로자인데 근로자가 근무 시간에 직무 관련 행위 하다가 제3자와 같이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합니다.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해서 A한테 손해를 가하게 되는 거예요. 손해를 가했는데 이 손해 금액이 이제 1억 원이라는 거죠. 근데 가해 정도 비율에 따라서 얘가 2분의 1 정도 가해했고 얘도 2분의 1 정도 가해했다는 거예요.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A 입장에서는 당연히 을이나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당연한 거죠. 여기다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여기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는데 지네끼리 내부 분담 비율이 2분의 1이라는 거지 A한테 발생한 손해는 1억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A는 을한테 1억 원 청구해도 되고 병한테 1억 원 청구해도 되고 두 놈에게 다 1억 원 청구해도 관계없어요. 거기다가 여기는 또 같이 이렇게 사용자 책임과 관련돼서 같이 묶이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얼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얘가 책임지는 것도 1억 원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억 원 책임지고 난 다음에 얘한테 구상권 5천만 원 행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둘만 가지고 볼게요. 을하고 병만 가지고 볼게. 만약에 병이 1억 원 배상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1억 원 배상했으면 5천만 원만 배상하면 되는데 1억 원 배상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여기다가 5천만 원 구상권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갑하고 을, 병, 그래서 병이 5천만 원 갚고 얘가 5천만 원 안 갚으니까 갑이 갚았다는 거지. 그럼 갑은 을한테 5천만 원 구상하면 되는 거죠. 근데 두 놈이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A가 그 사실을 알고 여기다가 1억 원을 청구해버렸다는 거지. 그럼 1억 원 갚아야 돼. 1억 원 갚고 5천만 원은 여기다가 구상하고 5천만 원은 여기다가 구상권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이제 사용자 책임과 관련돼가지고 좀 중요한 부분인데 얘네들은요. A 입장에서 봤을 때 을한테 1억 원 다 청구해도 되고 병한테 청구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얘한테 5천만 원은 면제해줬다라고 하더라도 얘한테 1억 원 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5천만 원 면제해줬다 그래서 얘가 5천만 원 줄어드는 거 아닙니다. 각각 전부 1억 원씩 책임을 져야 돼. 근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구상권만 행사하는 것이지 외부적으로 피해자는 누구에게든 다 1억 원씩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부적인 관계에 따라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있는 것이지 대외적으로 피해자에는 누구에게나 다 1억 원씩 다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부진정 연대 채무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연대 채무관계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책임져야 됩니다. 자, 이런 정도 뭐 그게인지 사용자 책임은 조금 이따가 가면은 그 공동 불법 행위하고 관련돼서 하나 나올 거예요. 자, 그다음에 도급인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 한번 읽어보면 읽어보기로 하고 공작물 등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소장님들 업무하고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올 법한데 아직 잘 안 나오고 있고 아마 출제 교수들이 이런 걸 조금 파악을 못해서 그럴 것 같은데 파악하면 잘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장님 가시면 왜 우리 그 저 아파트 옥상 같은 데 보면 벤틸레이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공작물이죠, 공작물. 공작물. 점유자및 소유자 책임이다라고 하는데 공작물의 설치, 보존 등의 하자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면 누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돼 있어? 점유자가 손해배상해야 된다고, 점유자가. 그렇다는 얘기는 소장님이 손해배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소장님이 관리감독을 충분히 했다.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조치를 충분히 했다. 그래도 사고가 났다. 그러면 점유자가 할 건 다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럼 그때 누가? 소유자가. 그러니까 소장님이 먼저 책임지기 싫으면 관리감독 잘해야 된다고. 그럼 이제 소유자가, 즉 누구죠? 입주자들이 책임져야 되죠. 입주자들이. 그래서 이제 아마 보험 같은 거 드는 것 같더라고. 보험으로 처리하는 거죠. 동물의 점유자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서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 점유자에 가름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데 동물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 잘 가둬놨는데 사나운 동물을 술 한잔 드신 분이 또 한번 맞짱 뜨겠다고 우통 벗고 우리 안에 들어가셔서 물린 것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 아시겠죠? 근데 실제 문제가 되면 꼭 또 그런 문제가 생겨요.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꼭 생기더라고. 자, 명예훼손에 있어서 특칙인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가 있답니다. 이 자에 대해서 피해자 청구에 의해서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에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도 있다. 과거에는 사죄 광고도 포함시키곤 했는데 요즘엔 사죄 광고는 절대 포함시킬 수가 없다. 자, 공동불법행위입니다.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본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밑에 있는 3번이 있죠. 3번에 있는 내용이 지금 칠판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용자 책임과 관련돼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용자와 제3자가, 자, 칠판 볼게요. 피용자는 을이고 제3자는 병이죠. 칠판에. 그죠?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해서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피용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 여기까지 아까 설명한 거죠. 한편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피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용자 갑은 을 대신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공동불법행위자는 결국은 또 갑하고 병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A 입장에서는 을한테 1억 원 다 청구해도 되고 병한테 청구해도 된다 그랬으니까 을 대신 들어온 누구에게도 청구할 수 있어요. 갑에게도. 혹시 갑이 손해배상을 했다 그러면 그냥 얘가 5천만 원 되고 얘가 5천만 원 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얘가 안 내니까 갑이 5천만 원, 병이 5천만 원 했다 그러면 얘한테 5천만 원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놈도 안 내니까 얘가 여기 청구해서 1억 원 다 냈죠. 그럼 여기다가 5천 이렇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지 책임은 있는 거예요.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 책임 비율에 정해진 피용자 부담 부분을 초과해서 그러니까 부담 부분이 5천만 원인데 초과했으면 얼마야? 1억 원 냈다 그 얘기잖아요. 손해배상한 경우에 사용자는 제3자에 대해서도 구상권도 행사할 수 있다. 되셨죠?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기초과정을 마무리했고 지금 기초과정은 그야말로 기초입니다. 생기초, 완전 기초고 예. 요 정도로 해서 대충 아 어떤 내용이 우리 민법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느낌만 좀 잡았으면 해서 강의가 된 거고 자, 우리 본수업 때 기본서 가지고 하는 본수업 때 예, 뵙기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